감정이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미동이. 이거 진짜 너무 소름 돋게 맞는 게 제가 연애 초반에는 사랑한다면 나도 널 사랑해. 나도 널 너무 사랑해. 이러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화면 녹화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무료 성격 교환 검사 이렇게 되어 있고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아주 솔직하게 한번 해볼까요? 어디 보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동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면제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미동이.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꽤 그런 편이에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가끔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기도 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살짝 동의.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길게 보면 체계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그런 편이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렵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토론 같은 거할 때는 이기는 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동의.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중요하죠. 네, 동의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동의.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미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딱히 부러워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맞아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의. 실천하는 게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뒤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미동의. 정장을 여하거나 역할과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이게 질문이 조금 헷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격식을 차려야 되는 모임에 가는 거를 좋아하냐 얘기 같은데요. 아니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미동의. 저는 계획 세우는 걸 참 좋아해요.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되게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고 싶어요. 그게 편해요. 그러면 동의.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완전 동의. 어렵지 않, 어렵죠. 해고하는 거는.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진짜 잘해요. 저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해요. 인간은 왜 살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친구가 막 전화와서 고민 얘기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아 진짜 힘들었겠다, 아 진짜 대박이다, 어떡해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비동의.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협력 협동작업에서 협력적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근데 일단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기본이 된 다음에 협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봐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여기서 제가 올바르다는 것은 약간 도덕성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사실이 뒷받침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진짜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이 뒷받침이 되는 게 베이스. 사실 뒷받침 베이스로 그 다음에 전 견해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동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 시간을 보내는 외에는 체력 소모, 체력 바닥.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전혀.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그런 편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동의. 스스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아니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그런 편? 편하잖아.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검사 결과 과연 어떨까요? 아, 역시 INTJ가 나왔네요. INTJ/A. 거의 매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INTJ 아니면 ENTJ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저는. 왜냐면 I랑 E가 딱 근데 뭐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에너지는 항상 직관형이 항상 높고 본성은 T랑 F랑 반반. 이것도 반반이고 그리고 계획형, 탐색형이냐는 무조건 계획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아는 자기주장형이 강하고요. 그래서 제 성격 유형은 INTJ/A이고요. 여기 있으면 야망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놀랄 만큼 호기심이 많지만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 좋은데요. 내 얘기야.
네, 건축가용 사람은 어릴 때 책벌레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놀림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 하며 오히려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 자신에게 남다른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들은 또한 관심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그들의 방대한 지식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반면 일명 가식거리와 같이 별 볼일 없는 주제에 대한 주도하게 전략을 세우거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을 선호합니다. 이거 완전 맞는 얘기예요. 진짜 가십 뭐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잡담하는 것보다는 좀 진지한 얘기, 인생에 대한 얘기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현실적인 만큼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매우 신랄한 조롱과 비판을 일삼는 냉소주의자로 이둘 같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혜와 노력 그리고 신중함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한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를 꺾지는 못합니다. 돌부처와 같은 원칙주의자, 확신에 찬 자신감과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아우라를 발산하는 건축가형 사람은 통찰력과 관찰력,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뛰어난 논리력에 강한 의지와 인격이 합쳐져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섭니다. 이따금 이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도덕적 잣대에 따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대박. 너무 맞는 얘기. 건축가형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쫓아오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은 단번에 신입을 잃거나 이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충동적이라는 얼마나 간절히 성취하기를 원하는지 상관없이 건축가형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합니다. 내부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외부 세계에서 기인하였든지 매사 이들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할까? 와 같은 이성적 사고라는 필터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사람 혹은 아이디어에 항시 적용되는 기제로 이 때문에 건축가형 사람은 종종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간 방대한 지식을 쌓아온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들이지만 인간관계만큼은 이들이 자신을 있어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진리나 깊이 있는 지식을 줬는 이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이나 가벼운 잡담은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내몰아 부조리투성이인 사회적 관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들이 그들 자신 자체로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곳, 있는 것입니다. 건축가형 사람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변현의 모습에 있을 때 비로소 연인관계나 그 외 여러 상황에서 그들 다름의 빛을 발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건축가형 사람의 성향을 정의하자면 이들은 인생을 마치 체스를 두듯이 새로운 계획이나 전술 그리고 대책을 세워가며 상대방 머리 위에서 수를 두며 허를 찌르는 기술로 상황을 유리하게 몰고 가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양심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의 성격상 타인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왜 많은 허구 속 등장인물 종종 오해를 받고 나는 영화 속 영웅들이 본 성격 유형으로 묘사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INTJ 특징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않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곤 합니다. 사람 많고 시끄러운 장소 극혐. 진짜 맞아요. 굉장한 개인주의자, 이기적. 그런가? 하루하루 세세하게 계획 짜놓고 지내는 거 좋아함. 시간별로, 순서대로. 계획 짜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니요, 고민 상담 많이 해주는데 이건 좀 아닌데. 공상 자즈. 어떤 사안이나 작품에 대해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 좋아함. 맞아요. 인간관계 정리 잘하고 사람에게 정보 치는데 시간 오래 걸림.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완전 딱 정리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한번 진짜 깊게 마음을 주려면 꽤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퍼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람 얼굴 이름 잘 기억 못. 약간 관종기 있지만 내성적이라 표출은 안 함. 관종기는 누구나 있죠. 동물들에게는 한없이 친절.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관심 없는 거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할땐 함, 안할땐안 함. 이것도 앞에 얘기랑 똑같죠. 인간관계랑 똑같대. 이성적인데 감성적. 완전 공감대. 이성적인데 동시에 감성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요. 성격 이상하다는 생각 스스로 자주 함.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어요. 내 성격 왜 이러지? 이상한데? 이러면서 특이하고 특별한데 남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건 싫음. 네, 그냥 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남 눈치 안 보고 남 일에 무신경 그런 편입니다. 아, 너무 약간 뼈 맞는 느낌인데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INDJ 연애.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약간 너무 나랑 맞는 것 같아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주의 성격의 INDJ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높은 편이랑 총을 붙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진짜 그래요. 연애를 할 때 친밀한 감정 삶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에게 더 걸립니다. 저는 뭐 끌리는 것보다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완전 끌려요. 멋있어요. 현실적인 면도 있지만 연애에서는 순애보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거짓말을 싫어하기에 솔직하게 대해주세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랄지라도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한 면이 진짜 내 사람이다 싶으면 진짜 잘해주거든요. 그 전까지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친한 친구 중에 ENFP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ENFP랑 INTJ랑 관계성 정리해놓은 게 진짜 ENFP는
STJ가 너무 좋아서 TMI를 미친 듯이 내보낸다. ISTJ였다면 아좀 이러고 떠날 테지만 IST는 아좀 이라고 하면서 곁에 남아 있어준다. ENFP는 이 부분에서 아 아닌 척하지만 내가 좋구나 하고 온갖 똥을 싸며 INTJ에게 면박을 듣는다. 그리고 INTJ는 사실 좋아하는 게 맞다. 짤도 너무 웃겨. ENFP가 Do you want a hug? 너 내가 안아주길 바라니? 이러면 이 꼬마애가 No. 아니, 이거 INTJ인 거죠. ENFP. I don't care. 그냥 안아줍니다. 너무 너무 INTJ랑 ENFP 같아. 이거 재밌겠다. NTP들의 사랑에는 사실 어떤 뜻일까? 어디 보자. INTJ. 너와 함께 미래를 꿈꿔. 인티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랑에는 애정 표현이 아닌 약속입니다. 어, 소름 돋아. 자신들의 감정 투자처를 신중하게 고르는 인티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당신은 인티제의 미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소름 돋게 맞는 게 제가 연애 초반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잘 못해요. 정을 붙이는 것도 오래 걸릴 뿐더러 진심이 아니면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는 그 친구를 제가 제 인생의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소리예요. 너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겠다. 내 인생 계획에 네가 있다. 이런 소리죠. 저한테는 계획이 제일 중요하고 계획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진짜 큰 용기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연애 초반에는. 타입별 널 사랑해 라는 말에 대한 대답. 사랑한다면 나도 널 사랑해. 나도 널 너무 사랑해. 이러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고마워. 멋지네. 나는 널 위해 죽어줄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면 아닌지 그럼 튀죠.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MBTI 유형별 로맨스 영화의 배역. 오, 재밌겠다. 얼음과 철을 섞어 만들면 INTJ가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 INTJ가 ENFP가 흘린 예쁘고 아기자기하지만 쓸데없는 볼펜을 줍는다. 그렇게 둘의 인연은 시작되는데, 과연 둘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내 병맛이다, 이거. 이거 재밌겠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뭐야? INTJ. 자해가. 자해가 뭐야?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 자해가. 난 저리 갈게. 너도 자해가. 그다음 화났을 때 화난 사람. 화났을 때 화난 사람이래요, 저는. 이거 읽다가 약간 공감되는 면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과 만나면 피곤하다. 특히 수다 떠는 장소에 가면 그런 수다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시간만 아까울 뿐이다. 친구와의 만남. 그 사람이 같이 이론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적이거나 아주 감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의 경우에만 마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혼자만의 공간,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그림, 작품들과 있을 때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낀다. 에너지가 업되는 것은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만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다. 그것도 단독으로. 한마디로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스타일. 당연히 매니아나 오타쿠도 많다. 딱히 외로움을 타지 않는 스타일. 회사생활 협동작업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특히나 틀에 박힌 일은 참을 수 없어 한다. 뭔가 매우 내성적이지만 절대 고분고분하거나 제재순응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만일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루틴한 일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에서는 자신만의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석에서 이상적이기라기보다는 아주 매니아적이다. 이 사람이 뭔가 시작한다고 한다면 바닥부터 천정까지 완벽하게 구조화를 시켜보려고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나무만 봐서는 만족을 못한다. 숲 그림을 완전히 그리고 그 숲에 자기만의 이름을 붙여야만 일이 완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성적이고 증명과 논증을 좋아하다 보니 비난에 대한 태도는 그런 편이다. 맞아요. 납득이 가는 비판은 수용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난관도 이 사람에게는 자극제가 된다. 그렇죠. 단, 냉소적인 면도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미 없는 비판은 신랄하게 받아들인다. 무시하는 것이다. 의미 없는 비판은 영향가가 없잖아요. 뭐, 말이 되는 비난은 웰컴이죠. 네가 뭘 알아? 라고 말한다면 빙고. 네 지식이 나보다 뛰어나? 라고 말하는데도 빙고. 타인보다 자신의 비판과 칭찬이 중요하다.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의심을 한다. 맞아. 이들은 독창적이며 지적이며 감정에 빠져드는 것을 싫어하며 내적 신념이 매우 강한 유형입니다. 그렇다고 철저하게 이성적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이 뒤엉켜 부글부글 끓는 유화상과 같은 마그마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 수없이 겪어봤던 인간관계와 스스로 느끼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컴플렉스들이 감정과 합쳐져서 큰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을 체감한 후부터 성숙해지고 감정 소모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성적 사고방식은 독서나 깊은 생각을 자주 해보는 사색을 해보면서 터득하게 됩니다. 맞아요. 결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쉽게 과잉되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기 위한 자신 스스로 제대로 살기 위해 터득한 본능적인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진정한 신념과 확신을 통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형이니까요. 이거 웃기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호랑이네요. 또 뭐 있지? 야, 여기도 호랑이네. INTJ. 나 호랑이인가? 세상 너드 같은 사람들은 다 ENTJ잖아. 내 소매 좀 봐. INTJ. 아, 한국 게임의 캣니스랑 성격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I'm not shy or quiet. I'm just listening to your conversation and assessing your weaknesses. 웃겨, 웃겨. 재미를 보는 INTJ 짤과 MBTI 캐릭터
홈즈가 INTJ네요. 그래서 제가 혈록을 좋아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MBTI 검사도 해보고 MBTI 자리랑 뭐 성격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감사합니다.